지난 강의 시간에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벌을 줬거나 뭐 내가 뭐 자초했거나 뭐 이런 것 따질 필요가 없이 어떤 사람이 병에 들었을 때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병든 환자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병들었다. 그렇게 생각해라. 그래서 예빈이가 아프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예빈이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예빈이가 지금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것을 내가 병든 것을 재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내가 병들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셨다. 이거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자 예빈이 또래에서는 예빈이가 지금 몇 살이지? 12살. 예빈이하고 저하고는 참 친해요. 예, 벌써 요만할 때, 3살, 4살, 5살 때부터, 예, 아주 저하고 친해요. 그치? 그래서, 근데 예빈이가 소아 당뇨병을 지금 앓고 있어요. 근데 소아 당뇨병은 현대 의학적으로는 낫게 돼 있지를 않습니다. 현대 의학적으로. 그래서 병원에서는 안 낫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이 뉴 스타트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낫게 할 수 없는 병을 누가 낫게 하신다는 거요? 하나님이 낫게 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서 생명, 생기. 그 생기의 본질은 곧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은 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그 생명을 주면 죽은 사람도 뭐예요? 살아나는, 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이런 질병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고치기 위하여 뉴 스타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저는 예빈이 나이에, 예빈보다 더 어릴 때, 이렇게 시카고에 사는 김성태라는 아이가 생각이 나. 김성태가 뉴 스타트 와가지고 엄마하고 가족 상태가 완전히 났어. 그래서 자 접게 우리가 결국은 우리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환경에 반응한다. 그렇죠? 환경에 반응하는데 외부적 환경에도 반응하고. 집돼지, 산돼지처럼. 그 다음에 외부적 환경에 전혀 변화가 없더라도 내면적 환경, 내 마음의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는 반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어떤 느낌을 느끼고 살아가느냐,
에 따라서 내 유전자에 연화. 그래서 코끼리들처럼 상아가 안 나왔으면, 상아가 없으면 내가 살 텐데. 그러면 상아가 뭐예요?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상아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과 그다음에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이, 그렇죠? 특히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 조건적으로, 이기적으로 욕심을 부리면서 생각할 때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남에게 주는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야. 그거를 깨닫고, 내가 나는 받고 싶은데 안 주면 섭섭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 병 중에는 섭섭병이 참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나이에서는 여러 가지 현 상황이 별로 안 좋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사이가 문제가 있고,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아이들이 사랑을 어떻게 받기가 뭐 힘들다. 사실 제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는 저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셨지만, 내 쪽에서 볼 때는 뭐요? 우리 어머니가 날 사랑 안 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살맛없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생각할 때 자가 면역병에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예빈이도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런 속으로 많이 섭섭했고, 속으로 뭐예요? 많이 아팠고, 이런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강의를 통해서 점점 해소해 나가고, 생각이 바뀌면 유전자가 회복이 돼서 더 이상 예빈이의 T세포가 췌장에 있는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를 공격하지 않게 되면 그걸 막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으로만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병에 걸려도 이렇게 와서 이런 얘기를 듣고 나도 낳을 수 뭐예요? 있다. 병원에만 가면 뭐예요? 낳을 수 없다야. 그러면 오늘 아침에 두지 생각이 납니까? 나는 날 수 없어 라고 살면 유전자는 더 쉽게 꺼지고 더 우울증에 잘 걸릴 거고. 그렇죠? 그러나 나는 날 수 왜요? 있어. 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만 받아들이고 내 생활 습관만 건강하게 하면 충분히 뭐예요? 할 수 있다 라는 믿음.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 아프다. 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이시려고 그런다. 그런데 뭐 이상구 박사도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조금만 조심 안 하면 감기 걸리게 안 걸리게? 감기 걸릴 수 있어요. 조금만 과로했다. 저한테 가만 보니까 이 과로가 아주 나쁜 거예요.
과로를 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 과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좀 춥게 지나. 예를 들어서 선풍기를 켜놓고 그렇죠. 잤다. 그런데 선풍기 바람이 이 체온을 자꾸 불어내기 때문에 체온이 어떻게 떨어져. 그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약해져.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는 항상 우리 코 안에 항상 이 공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이 강하게 유지가 되는 한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 있어도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감기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추워졌다. 과로했다. 그러다가 뭐 술이나 한잔 했다. 그러면 술도 면역력을 약화시키죠. 과로도 약화시키죠. 체온이 떨어져 약화시키죠.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이때다 하고 막 번식을 하고 그래서 감기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기 낫게 하는 약이 있나? 없어요. 없어요. 그럼 박사님 감기약이란 건 뭡니까? 감기약이 감기약이 아니에요. 진짜 감기약이 있다면 뭐가 감기 어떤 것이 감기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감기약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어떤 것이? 예, 네, 그 감기약을 먹으면 내 몸에 들어와서 번식하고 있는 감기 바이러스를 어떻게 죽여버리는 약이 있다면 감기약이죠. 그러면 그거 먹은 사람 다 감기 나았지. 근데 아직도 바이러스를 실제로 죽이는 약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이러스란 것은 알고 보면 그 구조가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바이러스는 이렇게 단백질 껍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속에 이 껍질을 이제 캡슐이라고 그러고. 캡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속에 유전자만 달랑 있어. 저게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죽이는 약이란 거는 뭐 파괴하는 약이요? 유전자 파괴하는 약이야. 그럼 그 약 먹으면 우리 유전자는 어떻게 될까? 파괴되죠. 그래서 바이러스 죽이는 약 없어. 우리 유전자 파괴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바이러스 속에 있는 바이러스 유전자를 죽여야 바이러스를 죽거든. 파괴해버려야지. 그럼 그 약 먹으면 부작용으로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정상 바이러스 다 파괴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바이러스 약은 만들어낼 수도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는 없고 영국에도 없고 영국에도 없죠, 감기약? 네? 없는 감기약. 왜 한국에는 있을까? 한국 약사들이 아주 천재적일까? 천만의 말씀. 자, 이제 감기가 걸리면 몸에 뭐가 나요? 열이 나요. 열은 왜 나게? 여러분 왜 나냐 하면 이 바이러스들이 좋아하는 것은 열이 떨어질 때도 좋아해요. 왜? 열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약화되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또 바이러스들이 이제 그런데 이건 체온을 너무 더 이상 떨어뜨릴 수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체온을 정상으로 어떻게 올려주기 위해서 열이 나는 거야. 열이 나면서 이 정상 체온 이상으로 올리면은 바이러스들이 못 견뎌요.
그러면서 우리도 더운 거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래요. 그래서 이 우리 몸에서 여러분 몸속에 있는 T세포가 발열물질이라는 것을 생산해요. 발열물질을 파이로겐 혹은 파이렉신이라고 부른다. 파이렉신. 그 T세포가 생산해요. 그래서 열을 올려. 혹은 인터루킨 IL-1이라고 부릅니다. 이래서 열을 올려. 열을 올리면 바이러스가 어떻게?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아이고 힘 빠져. 그래가지고 바이러스가 활동을 뭐예요?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면역세포가 열을 내신다고. 그런데 감기약이 뭐게? 해열제야. 그 해열제를 탁 먹으면 열이 어떻게 떨어지면 바이러스들이 뭐라 그러게? 아이고 좀 살겠다고. 그 다음에 진통제. 막 이제 쑤시고 아프거든요. 그럼 이제 그 진통은 없어요. 왜? 왜? 그리고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고 잠이 쏟아집니다. 아시겠죠? 그게 다 T세포들이 일부러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람이 안 까불고 그동안 과로했으니까 좀 어떡하라고. 좀 푹 자고 쉬라고. 그런데 그 감기약을 사 먹고 아이 뭐 아무렇지도 않네. 아 역시 감기약 잘 들어. 그래서 쉬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열은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누구 좋은 일 시켜? 감기 바이러스 좋은 일 시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감기약 먹으면은 일주일 만에 떨어질 감기 한 달 넘.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감기는 아주 독해 이랬다. 참 무식해요. 자기들이 감기 오래 가게 뭐예요? 만들어 놓고. 그러면 제가 의사라면 감기약 먹지 마세요 하고 감기약 먹지 말라 그러면, 왜 감기약 먹지 마세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이 환자들이 어떻게 해요? 감기약 주는 의사한테 찾아와. 여러분, 이 세상이요, 아주 비합리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 비합리성이 정상으로 착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뭐 세상이 다 그러니까 따라가 줄 수도 있다고 보겠지만 건강 문제만은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뭐예요? 누구 손해야? 진짜 나 손해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은 무슨 복이 터졌는지 네. 자, 정말 이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뉴스타트의 길로 인도하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병이 들면 이 세상에 이 그 지역 사회 그 여러 주위 사람들에게 아 하나님이 저런 일을 하시는구나
제가 지금 소아당뇨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이 인간 병원에서는 나을 수 없는 병인데 제가 뉴스타트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깨닫고 그러면서 생활을 착실히 하고 나 나아버렸구나. 저 안 낫는 병인데. 아,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인간 이상이라는 것을, 그렇죠. 초인간적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좀 희생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 내 쪽에서 볼 때 내가 희생하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예빈, 네가 왜 소아 당뇨병에 걸렸냐? 하나님, 예빈이를 딱 보니까 얘는 그 이 병에 걸리면 뉴스타트를 뭐예요? 해서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빈이가 학교 가서 지금 나 났어. 그러면 와. 어떻게 났냐? 뉴스타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났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줄 때 그 중에 한두 사람은 뭐예요? 깊은 뭐예요? 감동을 받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빈이를 또는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응? 아시겠죠? 여러분, 응.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존재. 특히 아픈데 뉴스타트에 오셨다면 진짜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응. 자, 그러면 제가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온 지구가 병들었다. 그렇죠? 이상구도 이 영생하는, 그래서 여러분 현재 천체 물리학자들이 이 온 우주를 연구해 본 결과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행성은 여기밖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학문이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 우주에 여기나 여기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가진 곳들도 뭐예요?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그 이 지구 말고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진 이런 다른 행성들을 슈퍼 어스라고 부릅니다. 슈퍼 어스. 그래서 이 슈퍼 어스, 슈퍼 지구가 많고 많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 말이 맞아요. 그리고 이 슈퍼지구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 성경대로 하면. 그래서 과학은 발달해 갈수록 뭐예요? 성경에 있는 말을 점점 조금씩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슈퍼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하늘 거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자, 그래서 이 하늘 거민들, 예, 네, 하늘 거민들. 그래서 이 보면요, 성경은 참 놀라워요. 이 욥기란 걸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여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모였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거민. 현재로서는 저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슈퍼 지구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을 밝혀놓은 이상 하늘 거민의 가능성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열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 거민이 있다. 자, 그 하늘 거민들이 사는 슈퍼 지구는 진짜 이상적인 곳이다. 아시겠죠? 거기에는 거기에는 생로병사가 뭐요? 없다. 예. 네. 그래서 성경은 하늘 거미는 본래부터 이 지구에 창조되었던 아담과 이브처럼 본래부터 뭐 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영생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영생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따, 지겹겠다.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아따. 70, 80 사는 것도 지겨운데. 여러분, 지겨울까요? 네? 지겨울까요? 여러분, 우리처럼 이런 환경에서 사면 지겹다는 말이 맞아요. 왜?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고, 질투하고, 이기적이고, 지겹죠. 그러나, 완전히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정말 뭐예요? 사랑을 주기를 좋아하고, 예. 네. 이런 사람들만 모였다면, 그것처럼 뭐예요? 즐거울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면서 살면, 여러분, 연애할 때 시간이 빨리 갑니까? 안 갑니까? 예, 뭐, 후다 깜짝, 연애해봤냐? 그 누가 이래? 그럼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을 따질 필요도 뭐예요? 없어. 그런 것을, 시간이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해야 될 뭐예요? 이유가 없는 곳을 영원한 세상이다. 예. 네.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이 하늘 거민들은 다 영생하고 있는데, 해필이면 이 지구 거민들만은 영생 못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비정상이다. 아시겠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왜 이런 비정상적인 지구가 있어야 하느냐?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비정상적이요. 그렇죠?
이 비정상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이유. 즉, 오늘 아침에도,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 뭐예요? 이유. 그 사람을 통하여 뭐예요? 도대체 태어나기 전에 장님이 된 환자를 어떻게 그 병이 나냐 말이야.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리기 위하여 그 사람이 장님이 된 것처럼 이 지구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 이 지구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늘 거민들, 온 우주에 아직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줄을 우주 거민들이 잘 뭐예요? 모르고 있어. 그런데 이 지구 같은 완전히 병든 곳, 그렇죠? 사람들이 죽는 곳이 우주에 한 곳이 있고 그 이곳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주거민 자신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처럼 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알게, 이만큼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이것이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 지구상에 살아났다가 그 고생 죽을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힘들게 살다가 드디어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병들어 죽어버리면 없어지는 그런 쓸모없이 태어난 존재는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주적으로 위대하신 분인가를 나타내 보이는데 사용되는 도구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와,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될 그 이유가 뭐였겠느냐? 제가 잠깐 오늘 아침 설명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늘에서 논쟁이 벌어져서 그렇습니다. 그 논쟁을 전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하늘에 뭐가 있으니 전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쭉 깊이 하시면 이 전쟁의 성격이 뭐냐 이겁니다. 하늘에 일어난 전쟁이 뭐냐. 하늘에 전쟁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죽는 인간이 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전쟁은 이거 뭐 칼싸움하는 이런 뭐 전쟁이 아니라 무엇 투쟁이에요? 이념 투쟁이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옳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뭐 투쟁? 이념 투쟁. 이념 투쟁. 이 생각의 차이로서 일어나는, 그 견해 차이로서 일어나는 투쟁, 논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왜 일어나냐? 이 논쟁의 주인공을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마귀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그 사단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어떤 존재. 이것을 뭐라 그래요? 천, 뭐예요? 천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름꾼이라고 그냥 부를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이 천사를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그래서 천사를 불꽃이라고도 부르고, 빛이라고도 부르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들이 많은데, 이 천사들의 가장 우두머리를 천사장이라고. 그 천사장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새벽별, 루시퍼라고 부릅니다. 루시퍼. 이 루시퍼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빛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인간에게 어떻게 반사해 준다. 주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루시퍼를 루스벨이라고 번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인간에게 전해 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아보니까 이 생명의 본질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네. 그래서 루시퍼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무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죄가 많아도 뭐예요? 더 감싸주고 사랑. 그것은 창조주 차원의 위대한 사랑. 그런데 처음에는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는데 좀 있다가 가만히 있자. 누가 죄를 지어도 벌도 주지도 않고 더 사랑한다면 그러면 이것들이 뭐예요? 더 방자해져가지고 더 죄를 많이 짓고 이렇게 되는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라고 루시퍼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부작용을 알고 있었을까 없었을까? 알고 있었죠. 하나님도 그 부작용. 하나님은 이미 천사와 인간을 창조할 때 누군가가 그 부작용을 뭐예요? 느끼고 이의를 제거, 이의를 뭐예요? 제기할 것임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은 이것은 하나님 차원, 신적 차원이고, 이 비조물의 차원에서는 그것의 깊이를 이해할 수가 뭐예요?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피조물, 인간이나 천사의 차원에서 이러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해도 계속 끝까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보살펴주면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떠났던 사람들도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그런데 그 부작용이 드디어 나타났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 거요? 루스벨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루스벨이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루스벨이.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보다 한 수 뭐예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뭐라 그래? 그거를 교만이라고.
그래서 루스벨이 교만해졌다. 맞아요. 문제는 왜 교만해졌나 물으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답을 제가 여러분께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루스벨이 왜 교만해졌나. 그래서 루스벨 생각에는 우리 생각하고 꼭 같습니다. 왜? 우리가 그 루스벨 생각을 받아들여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거든. 아시겠죠? 루스벨 생각은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러면 방자해져서 이게 온 우주는, 온 인간은 통제불능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무조건적 사랑을 폐지하고 조건적인 어떤 규칙을 세우고 그래서 이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뭐예요? 벌을 내리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통제해야 돼. 그래야만 이 우주 정부가 존속할 수 있다. 우리 생각하고 똑같죠,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루스벨이 선동을 시작했습니다. 천사들을 설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천사들의 3분의 1이 루스벨 생각에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동조해가지고 3분의 1이라면 이거 대단한 세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대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그래서 루스벨이 뭐가 돼버렸어요? 붉은 용이 돼버렸어. 그래서 사단을, 루스벨을 용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용이 있어. 아, 자, 있는데 그 용의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예. 네. 그, 하늘의 별이란 그것은, 별은 천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을 뭐요? 설득을 해서 자기 편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대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 논쟁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벌써 천사들의 3분의 1은 누구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루스벨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이거 골칫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예? 네? 골칫거리 아니에요? 자, 이상구 박사가 여기서 뉴 스타트를 하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이상구 박사가 하는 얘기는 이거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네.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 부분도 엉터리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 소근소근 수근수근 해가지고 여러분 중에 3분의 1이 이상구 박사 강의할 때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게 참말일까? 이러고 있으면 골치 아파 안 아파? 이거 해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해결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상구 박사가 그 사람을 때려 눕힐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어. 왜? 때려 눕힌다든가 쫓아낸다는 것은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상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자, 현대의학적 치료를 받으십시오. 3분의 1은.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지구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뭐요? 실험 대상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벨과 그 3분의 1 천사들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인간을 가르쳐서 살게 한번 해봐라.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그 지금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 조건적 사랑.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 결국은 결과는 뭐예요? 스트레스야. 경쟁이고 시기, 질투, 예? 교만. 예? 경쟁에 진 사람들은 뭐예요? 예? 분노, 예? 증오. 왜? 예? 승자들이 자기를 멸시하니까. 이런 아주 복잡한 스트레스로 꽉 찬 이런 세상이 돼버려서 사람들이 다 노화되지 않을 수가 없고 병들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뭐를 세우신 거요? 뉴스타트를 세우신 거예요. 아주 좋 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해보면 누가 틀린 거예요? 루스벨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뭐예요? 병이 낫고 행복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 거민들이 보고 뭐예요? 아, 이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보고 끝나죠.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제 그 사단 루스벨트가 여기 뭐 이기지 못하여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나서 그리고 이 서로 견해가 다르니까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하나님이 그 실험 장소를 마련해 줍니다. 그게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지구를 창조하실 것이고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여기에 뭐예요? 여기는 루스벨이 와 있는 곳이니까 여기서 인간을 루스벨이 설득을 해서 자기들과 같은 생각, 즉 조건적 사랑이라야 옳다는 생각을 주입해서 살도록 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뉴스타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 옳구나를 받아들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거를 온 우주 하늘 거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죽을 고생을 하고 아직은. 그래서 이 이상구 박사도 이 일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예? 파악하고, 예. 맨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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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 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이건 웃기는 것밖에 안 돼. 예. 네. 예. 네. 그러나 이상구가 지금 속았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왜? 내 존재 의미와 존재 가치를 뭐예요? 극대화하고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하게 훨씬 더 장수할 수 뭐예요? 있다 이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일단 한번 믿고 시작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믿질 거 절대로 뭐예요? 절대로 믿지는 장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진짜로 알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할 결심을 하십니다. 누가 가 있는 곳에? 루스벨이 가 있는 곳. 루스벨과 그 루스벨을 추종하는 3분의 1의 천사들. 그 천사들을 우리가 거짓의 영, 어둠의 영이라고. 아시겠죠? 걔네들이 가 있는 곳은 진리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생명이 없는 곳이야. 걔네들이 모여서 있는 곳은 다 조건적인 것밖에 없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혼동이 있고 허감이 있고 공허할 뿐이야. 아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지구는 아직도 뭐가 없고, 그렇죠? 형체 없고, 공허하며, 어둡고, 예, 네, 이런 곳이 있는 곳이야. 아. 여기서 하나님이 드디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는 뭐, 누구만 있어? 루스벨과 루스벨을 추종하는 악령들만.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한. 예. 네. 그들도, 걔네들도 계속해서 살아있어야 돼. 하나님은 그래도 걔네들이 불쌍해요, 안 해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속에다가 드디어 지구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해서 누구 생각이 옳은가를 밝혀, 뭐요? 내셔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그 속에도 생명이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 빛이 있어. 그 루스벨과, 그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은 물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다른 성경에 보면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거니신다, 운행하신다로 번역된 본래 히브리 말의 뜻은 뭐냐면은 암탉이 뭐요? 계란을 품고, 예, 네. 계란을 품고 그 계란을 자꾸 여러분 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 돌보신다 사랑의 개념입니다. 그 안에는 누구밖에 없는데도 네, 루스벨과 그 악령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뭐요?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깨우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지구를 창조해서 인간을 창조하고 우리 함께 실험해보자는 거예요. 그 실험 대상으로 우리가 영광스럽게도 선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면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이런 거 웃기지 마라. 그게 뭐 그런 얘기가 다 있어. 그래버리면은 여러분 억울할 거 있어 없어? 억울할 거 없어요. 그 정상이니까 뭘 억울해. 그러나 이거를 알게 되면 하늘 거민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억울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억울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죠.
너희들 하나님 미안할까 안 할까? 아, 미안하죠. 인간이라고 지구상에 창조했는데 이게 사단의 거짓에 홀딱 넘어가서 죽을 고생을 뭐예요? 할 거 하나님이 예상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가 방금 여러분께 설명드린 대로 이런 입장에 있는 존재들이란 것을 이해할 수가 뭐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할아버지라도 이걸 알아낼 수가 없고 오직 이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뭐예요? 이런 사실상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지구는 분열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루스벨하고 하나님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자, 여러분이 이거를 정말 믿어주신다면 얼마나 아야 내가 이래서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우주 거민들이나 하늘 거민들, 땅에 있는 우리들이나 사단이나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어떻게 되려?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지금은 뭐요? 통일이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자,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통일을 위한 남과 북이 통일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대원으로 선출이 되었다면 영광스러워요, 영원히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과 저는 분열된, 분단된 우주를 통일하는 영혼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성경을 공부하면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존재하는가? 이 답이 이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고생을 하고 살아야 돼? 이게 합리적인 답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 통일 특공대야. 맞아요, 맞아요. 자, 특공대로 우리가 이 지구상에 투입이 된, 선택받아서 투입된 존재예요. 그러면 군대에서 작전할 때도 특공대를 투입하면 반드시 뭐를 해놔야 돼요? 투입하기 전에. 구출 작전이 준비되어 있어, 안 돼 있어? 예? 그렇죠. 구출 작전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 구출 작전은 언제 세워놔야 돼요? 전쟁 시작하고 나서 해야 돼요. 시작하기 전에 해야 돼요. 자, 보세요. 곧 언제 지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전에 어떻게 해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즉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우리를 뭐요? 택하여 지구에 살게 하시고, 지구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뭐 없게 하시려고? 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는 이미 흠이 생겨서 안 생겨서. 아주 많은 흠이죠. 그래서 50보, 100보지. 이상구가 지는 건강하다고 까불어 쌓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 죽는 놈이야. 그렇죠? 왜? 흠이 생겼어. 유전자는 이미 많이 뭐예요? 변질돼서. 그 흠, 그래서 사단 때문에 흠이 생겨버렸어, 우리는. 그 흠을 없게 만드시려고. 그 흠을 없게 만드시려고. 없게 하려면, 흠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누구한테 속해 있었어? 그동안 사단에게 속해 있고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사단에게 속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유전자는 흠이 많이 생겼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예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뭐요? 되게 하셨대. 되게 해줄 거가 아니고 뭐요? 되게 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해. 우리를 특공대로 여기다가 보내놨으니. 우리가 특공대 작전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죽어도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놔야 돼, 안 해놔야 돼요? 해놔야 되는 게 당연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한 거야, 하나님은. 네. 하나님은 꼭 그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를 실컷 써먹고, 너희들 지구에서, 전쟁할 때, 잘 해. 그래서, 잘 하면 내가, 내 아들로 삼아줄 거고, 못하면 뭐야, 너희들 국물 없어. 그럼 우린 여기서 막 싸우다가, 기약이 있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가 될지 안 될지 알아, 몰라? 몰라! 얼마나 잘 싸워야 될지 몰라. 그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 믿음이 없다. 나는 이미 창세 전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이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뭐요? 놓으셨다. 이거를 안 믿고 싸울 수는 뭐요? 없다고요. 만약 어떤 교단이 너희들 아직 구원 안 됐어. 십자가에서 구원 끝난 게 아니야. 지금부터가 문제야.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그래서 나중에 끝에 가서 어떻게 조사 다 해보고 이놈은 자격이 있구나. 이놈은 자격이 뭐요? 없구나. 판단해서 구원할 테니까 지금 뭐요? 아주 착하게 열심히 잘 착하게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자연스럽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이 있어. 왜 조건적이야?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흠 생긴 거 없게 하시려고. 그런데 잘못 가르치는 교단은 뭐라 가르치는 거 아세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흠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거는 틀려도 이만저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희망 있어 없어? 없어요. 내가 이 정도면 하늘나라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그러면 무슨 쥐가 돼? 어느 쪽 쥐? 오른손 쥐가 돼버리죠. 내가 넘어져도 뭐라 그래? 내가 졌어. 사단과 전쟁을 하다가. 총 맞고 쓰러졌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상구야, 잊어버리면 안 돼. 너는 이미 내 아들이 되어 뭐요? 있다고. 그래야 일어나지. 야, 임마, 이런 싸움에 이렇게 총 맞고 쓰러져서 너 같은 놈은 안 되겠어. 그러면 그건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은 교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없도록 가르칩니다. 위험한 가르침. 이래서 제가 열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잘못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이미 창세 전에 뭐요?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이것만 얘기하고 끝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하사? 예정하사. 이 예정이라는 말, 이게 아주 잘못 번역했습니다. 예정한다는 말로 번역을 해놓으면 예정은 확정하고 같아도 달라요. 다르죠. 예정은 확정이 아닙니다. 앞으로 확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저렇게 잘못해놨다. 저게 예정이 아니라 뭔지 아십니까? 확정해놨다고 번역하는 게 좋고 확정보다 더 확실한 것은 뭐예요? 확정도 변할 수 있기도 뭐야 합니다. 그런데 변할 수 없도록 해놨다고 말하려면 뭐라고 써놔야 되겠습니까? 변할 수 없는 거 뭐요? 변할 수 없는 거. 운명지어놨다. 운명지어놨다. 자, 보세요. 성경이 이런 책입니다. 이 놀라운 책을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예정한다고 번역을 해버렸는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뭐라고요? 프리 뭐예요? 프리 그 다음에 데스티니. 데스티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운명이요. 데스티 네이티드. 그 다음에 운명 미 프리는 뭐예요? 프리 미리입니다. 미리. 우리 태어나기 전에 이미 지구도 창조되기 뭐예요? 전에 하나님이 이래 놔야 오라요 안 오라요? 이래 놔야 이래 놔 이렇게 해 두어야 될 하나님은 의무가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하나님한테 좀 비지 마세요. 빈다는 것은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가 잘 빌면 하나님이 아마 해 주실 수도 있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빌어야 될 대상이야. 우리한테 큰 뭐를 지고 있어, 지금? 빚을 지고 있어,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병 걸려가지고, 이게 뭐예요, 뭐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이제 왜 병 걸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뭐예요? 운명 지어 두셨으니까 힘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힘내세요. 이래야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십자가로부터 받아들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투쟁을 해도 뭐예요? 이기고 싶고 예. 기쁨과 뭐예요? 감사에 넘치는 이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서 끝내 뭐예요? 끝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뭐예요? 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천국으로 가지 못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예? 네? 이거를 안 믿어. 네. 나는 계명 열심히 잘 지키고 그래야 그 조사를 통과한다 카더라. 심각한. 이게 그냥 신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오늘, 아하, 하나님이 나한테 뭐예요? 빚지고 있구나. 네? 아시겠죠?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난기에 206기에 큰 수학을 했는데, 바로 여기 앉으셨던 홍익덕 성균관대학 교수 하시던 분, 이분이 굉장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제 성경 해석을 쫙 듣더니 굉장히 감동하시더니, 이제야 자기 수수께끼가 풀렸대요. 주기도 못.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신 바를.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한국말 번역은 공손해요, 안 해요? 아주 공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맨날 빌어야 돼. 그리고 빌어야 사는 것을 이 빌어먹을 삶이라 그래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한테 빌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이게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영어로 봅시다. 보세요. Give us 이렇게 되었어. Give us 이렇게 해서. 이거요. Give us 이거 불손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불손. Give us를 우리 한국말로 바로 번역하면 뭐예요? 주세요야. 자, 주시옵고, 은 빌어먹는 거고, 주세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게 내가 찾아 먹을 거니까, 내가 먹을 자격이 뭐예요? 있으니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헬라말 원문은 이것이 명령형이래, 명령형. 하나님 보고 뭐요? 네, 노라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무슨 이런 원문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이번에 뉴스타트 와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고 나니까 충분히 명령형이 더 어울린다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여러분 집에 세 살 먹은, 아이가, 배고프다고 들어와서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밥 줘! 명령이요, 아니요? 그 엄마가, 엄마가 좀 바빠. 빨리 달라고! 주세요. 하는 건, 영어로 어떻게 써야 돼요? Please give us. 이렇게. Please 없어요. 이게 원문도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멋지죠? 그러니까 제발 빌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나한테 명령해라.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뭐예요?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하는 저게 병, 나한테 하지 말고, 예.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예수.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점점 더 멋있어집니다. 깊이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는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뭐요? 섬기기 위하여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섬길 테니까 명령만 하명만 하시라는 거야. 멋지죠. 멋지죠. 참 멋진 하나님 치고 이런 하나님이 딴 데 어디 가서 알아볼 수 있을까? 성경에만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 다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